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바로 머피 카드입니다. 머피가 만든 카드인데요.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 있고요. 두께가 얇습니다.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. 자, 내용을 보면은 자, 앞면의 색깔은 카드하고 똑같습니다. 자, 카드하고 똑같지만 뒷면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색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니플레이션으로 할 때 뒷면이 잘 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굉장히 패닝이 잘 되고요. 일반적으로 프로나 아마추어들이 가장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형 머피 카드입니다. 자, 카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매니플레이션 전용인 머피 카드로 한번 일반적인 카드 마술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카드 한 백을요. 자, 뽑은 다음에. 자, 뒷면의 색깔은 거의 갈색인데요. 사실은 매니플레이션 용도는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마술인데요. 일반적으로 한번 대충 한번 카드 마술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야! 하면 두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 3하고 4가 되는데요. 그거를 가운데다가 잘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자, 3하고 4를 그대로 가운데다가 그대로 잘랐죠. 근데 중요한 거는요, 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원 하게 되면 바로 3하고 4가 그대로 순간적으로 뽑게 되는